요게 그래도 최근 사진 많이 후덕해졌죠? 가만 좀 해. 처음에 안 믿고 네. 우리 친구가 그 사진을 보내주는데 한번 봐라 만나 딱 보니까 내 자신이네. 86년 전역 이후에 네. 이제 한 달 정도 쉬면서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러 다녔죠. 그래서 신사동에 있는 그 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불알 친구 그래서 자주 어울렸어요. 근데 이제 걔가 전성배를 형이라고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내서 몇 개월 있다가 이 애가 독립파 나가게 됐어요. 독립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내가 사무실을 자주 봬요. 전성배가 점집을 그럼 이제 거기서 전화 받고 신당 청소도 하고 그래요. 그걸 이제 내가 친구 친구 뒤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전성배가 그 요새 언론에 나오는 관진이라고 하는 주로 뭐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었어요? 손님이요? 네. 다양하죠. 그 중에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리고 말해도 되는 거지만 옛날에 그 국회의원 누구야? 싹 기억이 안 나네. 최욱철 씨. 최욱철 씨? 네. 왔다 가고 네. 자기는 돈 많은 아줌마들이 엄청 왔었어요. 그리고 티켓 다니는 아가씨들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저기 뭐 롯데호텔에서 그때 구멍방을 호텔 내에서 구멍방을 하시던 사장님도 왔다 가시고 사장 사모님은 건물치 들락달락 거렸고 다양해요 손님층이 어디 다양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을 봐주나요? 처음에는 점 봐주는 걸로 시작했다가 뭐 사업 뭐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초창기는 참 잘 맞았어요. 서초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도 와가지고 그때 내 생각은 북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 범인은 춘천에서 온 거 됐다는 얘기라고요. 검거 협작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 형사들이 잡은 거예요? 범인을? 그 형사팀은 유명한 팀이에요. 진짜로 뭐 능력이 좀 있나 본데 초창기는 그랬어요. 초창기 그런데 염력이라는 게 신받은 사람은 5-6년 지나면 떨어져요. 그 처음 86년도면 그 선생님 동갑이시잖아요. 그때 몇 살 정도 되죠? 제가 나보다 한 살 어릴 거예요 아마. 어리구나. 61년생이니까. 나이 얼마 안 됐을 때는. 27, 뭐 여섯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좋아요. 남편성 타고났고. 사진도 맞겠지만 인물도 타고나네. 키도 크고. 나랑 있을 때만 해도 노년동, 도곡동, 신사동, 신경과천까지 2-3년 한 번씩 다 옮겨. 내가 응급물에서 다섯 군데 가면. 왜 옮겨다니지? 집값도 비싼데? 그래도 강남, 저 과천 있는 거 빼고는 강남은 안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건 이유가 있었겠죠. 내 생각에는 건드린 여자가 하도 많으니까
큰 곳에 있으면 이제 설미가 잡히니까 그런 거 한두 번 받고 자꾸 찾아오고 귀찮게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여자 너무 많이 좋아했고 애열은 안 가지네요 예. 이런 말도 그때 그 당시 경찰 학교장 네. 와이프가 미쳐서 쫓아다녔고 애 나이 차는데도 아니 경찰 학교장 와이프가 쫓아다녔다고? 요때 86년 요때? 90년 초에 90년 초에? 이게 워낙 좋아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말솜씨는 이리 따라갈 사람이 있어 내 생각에는 네. 염력은 떨어져도 10년 년 동안 쌓아온 경력과 연단식 발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큰 사람 많았어요. 나도 그걸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해? 이래가면서 버티고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엔 나중엔 뭐, 걔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제가 시키는 걸 뭔지를 다 했으니까. 그렇게 잘 챙겨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 사람? 일체 없었어요. 챙겨준다 말로만. 아. 용돈만 받았어요. 용돈도 어떻게 못 써갖고, 나가면 도달 점수 못할 때가 있는데, 라면 한 박스 갖고 한 달을 살고 그랬어요. 잠상 타는 건, 그 여자랑 잠상. 응? 장사 풀땐 100% 여자랑 장사 풀 한 번씩 장사를 타면 그때 핸드폰이 없으니까 없을 시절이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집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야 밥이나 먹고 사냐 뻔히 메시지만 안 내면서 그럼 전화라도 한 번 없었고 에휴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나도 힘들고 더 바라볼 게 없다 생각하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해서 애기들 아유 혼자 헤어지신 게 그래서 몇 년도예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도 될 거예요. 7, 8년 정도 이제 시기 전부가 들어오면요 엄청 초롱초롱합니다. 정사 얘기할 때는 내가 봐도 뜨끔뜨끔할 정도로 초롱초롱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작은 신을 받을 때 신을 받으라고 빌면서 징을 쳐요. 징을 신나면서 워낙 이제 빡써요. 알아먹을 수도 없는 것이야. 징만 알아먹는 거예요. 정사가 내려면 그걸 캬 진짜 희한해 내가 기록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됐어요. 그걸 읽어나가. 야, 그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저게 뭐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몰라. 얘 말고는 알아보는 사람은 같은 전쟁도 못 알아보고. 그렇죠. 저거. 누구는 뭐 쌀을 물린다. 그러면 얘는 그거예요. 고기를 이러면서 쫙 썰는 거. 그래놓고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그걸 이제 당신은 뭐 설명해 구토하고 그랬나요? 구토했죠. 근데 그 구치라는 게 한두 푼도 가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돈 1,000만 원짜리 구토하시고 뭐. 아유 이거 아니죠.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그건 뭐합니까? 다 좋아. 가천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오는 거. 하지만 가천에도 날린 돈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그 점은 그렇게 잘 보면서 왜 자기 저거는 못한대? 아니, 자기 거는 못 보나? 글쎄요. 벌어야 되지. 벌라고 노력은 하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건 경마 때문에. 걔는 거기 안 가면 병 생기는 애였으니까.
왜 도박꾼들이 그러잖아요. 빠져나오면 손목을 잘라도 못한다고. 일광사라고. 네. 거긴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알죠. 몇 번을 봤죠. 저는 해우수님 만나고 왔거든요. 네. 전성배 말로는 엄마가 진절이래. 저기 저 제천 그쪽에 있는 충청도 있는 거잖아요. 네. 조그만 남자. 충주가니까. 근데 이제 이 스님하고는 이권단 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공격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전승 말로는 어머니가 지은 절이기 때문에 자기 관. 나도 몇 번 따라갔어. 또 우리 가면 스님이 방절 주셨고. 잘 왔다 하시네. 곡차나 한잔하세나. 술도 한잔 같이 먹고. 얘는 굿이 뭐냐면, 굿을 하는 게 아니라, 상기도 들어가요. 아. 굿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간혹 진짜 그런 거 외에는 굿은 없어요. 산에 들어가서 밤에 꼭, 밤기도, 새벽기도를 하고 그러고 내려와요. 나도 송리산 한번 쫓아갔다 돼지는 줄 알았어요. 그 송리산에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산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가는 산이 송리산. 송리산 어디 가요? 한번 이거 아마 방송 나가면 항상 산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산이 어딘가 하고 기도터가 많아요. 뭐 무신들의 하는 전용 기도터가 많아요. 아니 먼저는 얘기 들어보니까 건진이가 어디 사무실을 하나 그 백달동 쪽에 하나 갖고 있는 양재동인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대. 밤에 징소리 난다고. 선생님 말씀 딱 드리니까 아 진짜 사무실에서 짐을 쳐요. 어 지가 쳤구나. 기도 들어갈 때도 꼭 짐을 갖고, 짐을 갖고 들어가. 음식 좀 싸가지고. 내려올 때 이제 빈속, 짐 만들고 내려오고, 음식은 다 놔두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김건희가 이제 건진한테 막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진짜 모르지만, 난 거의 100% 남녀 관계로 대단히 생각해. 건희가, 성배한테 세뇌당했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사람 없어요.